안녕하세요. 영상으로 보는 하이브리드 아카데미 진행을 맡은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세요. 2차 저차 팟캐스트 함께 진행하고 있는 팟빵 정혜은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네. 약간 어렵다고 마음의 긴장을 네네. 좀 하고 네. 오라고 얘기 들어서 약간 마음의 긴장이 되는데요. 아, 한편으로는 네. 그냥 마음 편하게 계셔도 돼요. 왜요? 왜냐하면은 네. 듣는다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저라고 100%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네. 도요타가 그런 정말 기발한 발상으로 남들이 걷지 않는 길을 걸었다면은 과연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만의 차별점을 오늘은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네. 토요타의 하이브리드의 차별성을 짚으려면 네. 뭔가 다른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비교 대상은 도요타가 프리우스 세계 최초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양산할 당시에 혹은 그로부터 얼마 한참 지났을 때까지도 경쟁사의 시스템과 확연하게 달랐던 부분들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한 베스트3를 한번 뽑아볼까요? 베스트3. 네. 베스트3 이 세 가지 사이에 우열은 없습니다. 네. 일단은 네. 베스트3를 뽑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제 앞에서도 한 얘기인데 직병렬식이다. 네. 직병렬식. 직렬식과 병렬식의 혼합. 잡종. 근데 혼혈. 그거는 다른 하이브리드 차종에도 다 쓰이는 시스템 아닌가요? 꼭 그 토요타에서만 쓰였던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직렬식이나 병렬식을 썼었는데요. 토요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직병렬식을 고집을 했고 네. 이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굉장히 많이 걸어놨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는 특허를 걸었다는 거는 그 기술의 세부 내용을 다 밝힌다는 거거든요. 그럼요.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따라할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 사이에 다른 제조사들은 서로 합종 연행을 하면서 예. 서로 손잡고 같이 하자 이러면서 그 시스템을 이길 수 있는 방식을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요타가 먼저 그 선점한 방식만큼 성능을 내는 시스템을 만들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이제 베스트2. 네, 두 번째. 두 번째는 동력 분할 기구입니다. 아, 뭔가 그 벌써부터 이제 동력 네. 분할 기구. 네. 파워 스플릿 유닛. 예. 그래서 그 안에는 행성 기어가 들어가요. 행성 기어요. 네, 플래네터리 기어. 예. 또 뭐 유성 기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네. 명칭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변속기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굉장히 무거운 부품을 치자면은 엔진이 있고 변속기, 또 시트도 의외로 무거운데 변속기를 대신하는 게 동력분할기구고 네. 이 동력분할기구가 있기 때문에 직병렬식이 가능했고 전기모터 두 개를 쓰는 이런 독창적인 구조가 가능했습니다. 이 동력분할기구를 네. 처음으로 고안해낸 사람이 바로 우찌야마다 다케시 회장님 팀리더, 지금은 회장 예. 네, 당시 팀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동력 분할 기구는 정말 컬럼버스의 달걀처럼 달걀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세게 내리쳐서 밑부분을 깨면 되잖아요. 그쵸. 정말 창의적인 발상으로 만든 장치였습니다. 동력 분할 기구가 동력 두 번째였고 기구. 네. 그다음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네. 인버터와 컨버터라는 개념이 있는데 프리우스를 비롯한 도요타 하이브리드 자동차 안에는 일단 인버터가 있어요. 네. 인버터는 배터리는 직류 방식입니다. DC라고 하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일정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죠. 그쵸. 뭐 건전지 갈아낄 때 항상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교류는 전기 모터를 돌리는 교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직류를 전기 모터가 쓸 수 있는 교류로 바꿔주는 게 인버터고요. 인버터는 다 써요. 다른 브랜드도. 근데 당시에 도요타가 도입한 게 컨버터였어요. 컨버터는 네. 배터리의 전압이 201.8V에서 차종에 따라서 288V인데 200V대인데 네. 그거를 650V까지 승압을 해줍니다. 네. 전압이 높으면 더 적은 전류로도 강력한 힘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전기모터 스스로 차를 끌 수 있는 강력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네. 첫 번째 차별점은 직병렬식 시스템. 맞습니다. 두 번째 차별점은 동력 변환 분할 동력 분할 기구. 세 번째가 컨버터와 인버터. 그 중에 컨버터로
이제 전압을 강력하게 네. 승압을 해서 뻥튀기를 해서 쓰는 시스템이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굉장히 중요한 차별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엔진도 좀 평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 내연기관, 특히 가솔린을 연료로 쓰는 지금 사행정 엔진 같은 경우는 네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을 하는데요. 그동안 꾸준히 효율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친환경차로 가기 위한 현실적인 징검다리,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엔진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리우스도 언뜻 보기에는 비슷비슷한 생김새로 4세대까지 진화를 해왔지만 네. 그 내부를 보면 끊임없이 개선을 거듭을 했습니다. 그중에 엔진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번 4세대 같은 경우는 직렬 사기통 1.8리터 가솔린 엔진을 얻는데 이전 세대랑 배기량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효율이 보통 엔진의 효율이라 하면 연료가 가진 에너지 가운데 몇 퍼센트를 실제 바퀴를 굴리는 데 쓰느냐 쉽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이 4세대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엔진 열 효율이 40%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디젤 엔진이 가솔린보다 효율이 더 높은데 30몇 퍼센트 정도 되는데요. 경쟁사의 가솔린 엔진은 물론 디젤 엔진보다 높은 열 효율을 프리우스 4세대에서는 이미 달성을 했죠. 그렇군요. 그래서 효율을 높이려면 저항을 줄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치밀한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엔진이 공기를 빨아들이는 그 흡기관을 최대한 직선으로 쭉 펴고 특히 밸브를 네. 공기 저항이 최대한 덜 들어가는 각도로 배치를 하고 또 피스톤 위쪽의 형상을 다듬어서 엔진의 공기를 쑥 빨아들였을 때 그 안에서 위아래로 한 바퀴 돌면서 텀블링을 할 수 있게 그런 디자인 연소실 형상을 디자인을 하는 노력을 곁들여서 그 결과 이전에는 엔진이 공기를 빨아들일 때 안에 소용돌이가 0.8회가 일어났다면은 이번에는 2점 몇 회가 일어날 만큼 몇 배 더 강력한 소용돌이가 생기면서 연료를 더 구석구석 퍼뜨리고 그만큼 폭발도 더 균일하게 일어나고 그만큼 남김없이 연료를 태우니까 효율이 좋고 그 결과 40%의 연료를 달성을 했죠. 대단하네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이게 정말 대단한 이유는 네. 물분사 기술이 기발한 기술들이 있어요. 유럽 브랜드가 내놓는. 근데 문제는 그 브랜드가 내놓는 기술을 당장 양산차에 얹기에는 풀어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요타 같은 경우는 무서운 이유가 정말 개선의 일본말이 카이젠인데 카이젠이 도요타를 상징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새로운 걸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데에서 저항이나 낭비 요소를 줄일 게 없을까 이걸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도요타의 특징이고 이 엔진을 다듬어온 과정을 보면은 이 도요타의 철학을 가장 잘 드러나는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네. 어우러진 결과 오늘날 4세대 프리우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탄생을 했고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역시 1, 2, 3, 4세대로 오면서 끊임없이 소형화시키고 경량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같은 부피의 부품으로 더 높은 효율을 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어요. 수치로 따지면 연비로 따지면은 경쟁사 하이브리드가 더 높은 경우도 있던데 이럴 수도 있는데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도요타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1세대 프리우스 시제작차, 시험적으로 만든 차를 만들었을 때 이 차가 제대로 굴러가기까지 49일이 걸렸어요. 거의 50일 가까운 시간 동안 다 만들어 놓고도 왜냐하면 거기서 엔진의 힘과 전기모터의 힘을 어떻게 분할할지 이런 제어하는 프로그램에 끊임없이 수정을 하고 개선을 하면서 인고의 시간 끝에 태어난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로 하겠다고 결정을 한 이후에도 이제 지금 우리가 직병렬식과 컨버터를 쓰고 도요타 시스템만의 차별점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무려 80가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방식을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이 지금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신뢰성, 네. 노하우, 안정성에 있어서는 정말 경쟁사 시스템이 넘볼 수 없는 단계에 올라섰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냥 차를 봤을 때는 그냥 네네. 차겠거니 그리고 네. 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겠거니 했는데 네. 정말 수많은 그 시행착오 끝에 네. 최종 결과의 그 기술이 맞습니다. 저 차 안에 모두 들어가 있군요. 네.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도요타의 고집 중에 하나가 정말 도요타 무서운 회사인데요. 기술의 손바닥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술의 손바닥화? 손바닥화. 그래서 우리 차에 적용하는 모든 기술은 네. 내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외주 업체 서플라이어한테 맡기지 않고 모두 다 직접 개발을 합니다. 그럼 굉장히 보안에 철저할 것 같아요. 보안에 철저하죠. 그 특허도 많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특허도 더 많은 거죠. 네, 그래서 도요타 같은 경우는 심지어 선루프 하나도 수입해서 달지 않고 다 직접 설계를 해서 만듭니다.
하이브리드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랬기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든 길이었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나온 결과물이다 보니까는 우리가 더 믿고 탈 수 있는 차로 거듭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도요타 하이브리드의 차별점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로 함께 할까요? 마지막 회 아닌가요? 다음 시간에는 네. 우리가 지금까지 네. 공부한 내용을 OX 퀴즈로 시험도 보고 퀴즈로 네. 네. 또 실제로 현재 하이브리드 자동차 프리우스 바로 전세대인 3세대 프리우스를 타는 오너분을 초청을 해갖고 실제로 타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재밌겠네요.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편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